몇 년 전부터 계속 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청개구리 심부로 안 사는 새끼들이 있어. 요거는 좀 이제 구매를 해주셔야 돼. Pick the size. 야 이제 한강 나가야 돼. 나들이 가야 돼. 피크닉 가야 돼. 꽃놀이 가야 돼. 지금 날씨가 으뜩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가 커플이 아니고 솔로더라도 밖으로 나가세요. 일단 어떻게 입고 오늘 형이 추천해주는 바람막이 코디 한번 모험지 싹 본 다음에 코디 참고해가지고 주말에 그냥 혼자 나가 둘이 돼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을 거야. 바로 컨텐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띵. 오랜만에 올리네요. 호랑이마 유니폼 브릿지 프리즈머스 딱 어떤 스타일인지 짐작이 가버립니다. 이야 그렇지. 요 정도 코디 해주면은 이제 주변에서 옷 잘 입는다는 소리 무조건 들을 수가 있거든. 그냥 검정색 검정색 무채색만 매치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컬러 매치 한번 싹 활용하라 그 얘기야. 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은 모자는 벗어도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모자가 들어감으로써 코디 완성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 가방은 또 뭐야? 이크테릭스. 이야 이거 트렌디한 느낌 확 다 갖다 넣었다. 패턴이 들어가고 그래픽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컬러 매치 실루엣 그리고 소재로 재미준 스타일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이나 소재가 아웃도어적인 감성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 아메카지 스타일로 싹 완성을 해버린 친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다. 이거 코디가 제대로 참고를 하셔. 바람막이 코디 애니핏 이런 코디들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을 바람막이 코디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바람막이를 어떻게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은 이 코디 그냥 깔끔한 거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아이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미트리 블랙. 요게 내 체형에는 좀 안 맞는 사이즈더라고. 드로우핏 모드나인. 야, 이 많은 친구들 요런 핏을 모드나인이 정말 잘하니까 이런 거 한번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한강 나들이. 우리가 평소에 바지를 구매할 때 검정 색깔, 톤이 짙은 바지들을 선호하잖아. 그런 바지들이 옷장에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바지에다가 매치할 상의를 구매할 때 검정색을 나는 것보다 이렇게 컬러감이 들어가 있는 걸 가져갔을 때 매치가 잘 된다고. 형, 나는 컬러 매치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요 정도 코디 참고해주면 돼. 포인트 하나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대가리 털까지 블랙. 봄에는 바람막이 필수제 범준인데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하게 보는 바람막이들은 대부분 힙스럽게 혹은 꾸안꾸 스타일링으로 하는데 좀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게 들어간 이런 바람막이 같은 거 있지. 나일론으로 된 파카라고 볼 수가 있지. 자켓. 감도 있게 구두랑 매치하는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랭크룸에서 나오는 바람막이 같은 것들은 이렇게 구두랑 매치해도 정말 잘 어울리거든. 근데 굳이 블랭크룸에서 출시하는 바람막이가 아니라 그런 디자인 결을 잘 안다면은 가성비에서도 그런 브랜드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좀 힙한 감성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고 이 친구는 감성으로 미니멀한 느낌인데 다 감도 있게 구두 신어줘 버리는 거. 아 요런 것들 코디의 결이 완벽히 다르지만 난 두 코디 다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고프코어는 좋지만 부천 호우호우. 야 이기게 고프코어룩에 활용하기 좋은 가성비 신발은 또 이제 아식스입니다. 살로몬, 호카, 로아 이런 것들이 다 값이 나가기 때문에 아식스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 상대적으로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코디도 한번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확실한 거는 여자들은 이 생김새에 따라서 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저씨 취급하더라고.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입고 나가면 내 여자친구가 제일 싫어해. 아저씨 취급 바로 해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봄엔 바람막이 시오시오. 와 이 코디가 나는 되게 멋있어. 이 실루엣이라든지 아니면 바람막이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이 코디에서 중요한 건 나는 바지라고 생각을 해. 바람막이는 요 정도 핏만 나오면 뭐 어떤 거 입었든 비슷해요. 남들이 생각보다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를 신경 쓰지 않는다니까 그냥 어느 정도 깔끔한 거 여기 좀 디테일이 들어간 것도 입어주고 바지 여기에 맞춰 입을 바지가 중요한데 카고 팬츠 하나쯤은 구매해 주셔야 돼. 형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청개구리 심부로 안 사는 새끼들이 있어. 요거는 좀 이제 구매를 해 주셔야 돼. 인간 에스피오나지 피터팬 증후군. 야 요것도 너무 좋다. 이 에스피오나지 이 바지가 상당히 국밥 팬츠입니다. 이런 룩들은 완전히 고프코 아웃도어 쪽으로 넘어갔다기보다는 그냥 소재만 한 방울 넣어주고 전체적인 무드는 밀리터리 베이스. 도심에서 데일리로 꾸안꾸로 입을 수 있는 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다운 스타일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룩들 강추드릴게요. 이 친구의 코디는 맨 처음에 소개한 이 친구랑 코디의 결을 같이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코디랑 이 코디 요즘에 남자다운 스타일링을 추구하는 친구들이 입으면 가장 좋은 룩이야. 내가 이번 주말에 어떻게 입고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웬만하면 이런 스타일로 가세요. 컬러웨이도 딱 좋아. 무채색 이젠 그만하자. 그 얘기야 드라큘라야 뭐야? 봄이 왔네요 소니. 요거는 취향이 확실한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매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아직까지 힙스러운 스타일링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이런 스타일링으로 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코디는
여기는 뭔가 전체적으로 칙칙해 보이잖아. 지금 봄이고 여름에는 원색 컬러를 여기에 녹여가지고 포인트로 줄 수 있는 룩을 완성하면 조금 더 시원하고 발랄한 느낌까지 있어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코디 물론 좋아요. 트렌드 찍먹 좀 해봤습니다. 트렌드 찍먹이라고 하니까 어떤 제품을 착용했는지 먼저 보자. 에이디다스 썬데이 오브 클럽 자라 아더에로 나이키 슈브림 CSC 휴먼 메이드. 아 이거 트렌디한 아이템들 지금 잘 모아가지고 매치를 한 것 같은데 한번 싹 보자고요. 이야 인간 발렌시아가 느낌이지만 발렌시아가 아이템은 하나도 없는 그런 룩입니다. 예, 너무 멋있게 스타일링했는데 이게 내 카페를 보는 친구들 중에 발렌시아가 옷을 사서 입을 친구가 몇이나 되겠냐고. 신발? 그래 영끌에서 사면 거기까지 살 수 있는데 발렌시아가 옷을 산다? 2,300만원짜리를 투자한다? 이거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가성비에서 그런 맛을 입으면서 욕구를 충족해버리는 그런 초비습관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 친구가 제대로 지금 그걸 해버리고 있지. 에이디다스에다가 CSC에다가 느낌 너무 좋아요. 키링도 싹 귀엽게 날아버려. 그리고 이 에어맥스 신발도 굉장히 유니크한데요. 트렌드 찍먹 좀 해봤습니다. 찍먹 너무 잘했어 너. 바람막이의 계절 호발이. 야 이렇게 쨍한 블루 이런 바람막이 코디하기 쉽지 않거든. 너무 멋있게 코디를 한 겁니다. 이게 보통 여기다가 블랙 팬츠 입고 안에다가는 무채색 티셔츠 입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스타일링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굉장히 잘했다. 사실 이런 게 센스지. 컬러와 실루엣만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줄 때만 주는. 야 이런 코디 너무 멋있죠. 고프코 무민서. 야 그렇지. 검정색 노스페이스 아니니까 얼마나 좋냐. 뭐 그렇다고 검정색을 사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 컬러감이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괜찮잖아. 형이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바지는 검정색이 많으니까 바람막이는 꼭 무채색만 고집하지는 말아달라. 요 정도 냈으면은 포인트로 가방에 원색으로 싹 들어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요즘 애들이 많이 드는 빨딱 해가지고 싹 하나 매들고 가면은 또 그것도 느낌이 있거든요. 액세서리에도 투자를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투어도 고프코 연슈. 야 이 친구는 멋있다. 요런 비니 요즘에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 힙합의 현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지에 이렇게 스터드 같은 거 싹 들어가줘야 돼. 야 스타일링 멋있는데 나이키 시즈 페플 AOP 노스페이스 오프닝 프로젝트 신발은 나이키. 나는 이 나이키 매튜 윌리엄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매치하는 사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너무 멋있지 않냐? 바지 사이드에 스터드 박힌 거 인스 앤게러지 플랫 콜라보에서도 내놨었는데 그게 바로 품절이 됐거든. 그 바지는 이 스터드 크기가 이거의 한 2분의 1 정도 됩니다. 힙스러운 스타일링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스터드 데님 같은 거 강추 드릴게요. 아 굉장히 멋있게 스타일링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와 너무 멋있는데 이 친구는? 나는 이런 모자 더 사도 될 것 같아. 패턴 좀 들어가고 컬러 있는 걸로. 멋있어요. 첫 코디 챔피언 빈티지 바람막이에다가 BS레비에다가 나이키 올컴퍼스 뭐 이런 식으로 매치했는데 다 좋은데요. 사진이 이 새끼 뭐 2G폰으로 찍은 거 아니야? 이런 코디 컬러 매치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너무나 잘 매치를 했거든. 좀 더 화소가 좋은 사진으로 보고 싶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내가 최근에 빈티지 컨텐츠를 두 가지를 올렸거든. 좀 더 유니크한 스타일링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빈티지 매장도 싹싹 한번 둘러보세요. 가치가 있는 그런 빈티지들 가격은 비싸도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빈티지는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다. 이런 바람막이는 내 컨텐츠 하다가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잖아. 이런 유니크함이 있어요. 코디 좋아요. 진짜 반팔 입어야 할 날씨네요. 알랑우탄. 요게 보세 제품이거든 바람막이가. 이런 것도 하나 그냥 가격이 괜찮다면은 트라이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10대나 20대 초반 친구들한테 강추드리는 코디입니다. 가장 간편하면서도 구리지 않고 짜치지 않고 중간 이상은 가는 코디라고 생각을 해요. 요게 아이템을 보면 보세 에어포스. 요 정도 바람막이 기본 코디로 추천드릴게요. 성수 데일리룩 야고리카. 이 코디는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반신만 보기에는 모자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자 디자인이 조금 바뀌면 좋을 듯한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기본 티만 레이어드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보면 셔츠를 레이어드를 해버렸잖아. 아 이런 디테일도 너무 좋아요. 감도 있어. 아들 우산 가져가야지 비숑이 날아 꽂힌다. 내가 노아스페이스 검정 색깔 바람막이 사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예쁘긴 예뻐. 이게 너무 내가 이걸 사라 그러면은 클로나가 될까봐 형이 이렇게 싹 얘기를 해버린 거야.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구매해도 뭐 전혀 뭐 문제 없어. 어디 잡혀가지 않아. 그냥 마음대로 마이웨이로 그런 식으로 입으시면 됩니다. 봄에 깔끔하고 산뜻하게 좋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새끼야 큐.